안녕하세요. 자, 먼저 OX 문제 풀어보죠. 1번입니다. 도박 채무가 선량한 풍속에 반하여 무효라면 도박 채무에 대하여 양도 담보 명목으로 이전해준 소유권 이전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X죠. 우리 판례에 따른다면 요 양도 담보 명목으로 이전 등기해준 것은 불법 원인급여이기 때문에 말소를 청구할 수가 없어요. 꼭 기억해 두시고. 다만 조심할 것은 만약에 요 도박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서 저당권을 설정해 준 것은 아직 도박 채무를 변제한 것이 아니니까 그때는 말소를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까지 두 가지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2번, 부동산의 강제 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한 허위의 근저당권 설정 계약은 반사회적 법률에서 무효이다. X죠. 자, 우리가 인간이면 당연히 하는 행동, 인간 본성의 발현은 반사회적이지 않죠. 우리 판례에 따른다면 강제 집행을 면할 목적 채무의 피입니다. 인간 본성의 발현이니까 반사회적이지 않고요. 따라서 2번은 X가 되네요. 3번. 갑은 자신의 X건물 을에게 5천만 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X건물 병에게 8천만 원에 매도 인도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주었다. 갑과 병 사이 매매 계약이 유효인 경우. 자, 이중매매입니다. 아, 이중매매는 원칙적으로 유효하기 때문에 병은 선악불문하고 소유권을 취득할 수가 있는데 을은 채권자 취소권 행사할 수 있다. X죠. 자, 이중매매는 사행이라는 이유로 취소할 수 없다. 채권자 취소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 입장이고, 이유는 금전 채권자, 돈 빌려준 채권자만이 채권자 취소권 행사할 수가 있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번은 X네요. 4번, 어떤 법률행위가 불공정한 법률에 해당하는지는 사실심, 변론, 종결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X입니다. 다시 말하면 주는 것과 받는 것 간에 현저한 불균형이 있는지 없는지 여부는 법률행위 시를 기준으로 해. 매매계약이면 매매계약할 때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사실심 변론 종결시 X가 되네요. 5번, 아무런 대가 관계 없이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일방적인 급부라는 법률행위는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될수 없다. 오, 맞는 질문이죠. 여기서 대가 관계 없이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일방적으로 급부하는 법률행위, 대표적인 것이 증여죠. 우리 판례는 증여와 같은 무상행위는 백사조가 적용될 수가 없다는 것이 판례 입장이기 때문에 5번은 맞는 질문이네요. 6번, 대리인 법률행위에 관하여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문제되는 경우에 무경험은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5죠. 궁박, 어려운 사정은 본인, 경솔 또는 무경험은 법률행위란 대리인 기준으로 판단해야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죠. 7번입니다. 60번지와 90번지에 각각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갑은 을에게 90번지 토지를 매도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러면 이 사람은 지금 90번지에 대해서 매매 계약이 성립됐다는 얘기거든요. 만약에 지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착오로 60번지에 대해서 계약서에 표시됐더라도 90번지에 대해서 매매 계약이 성립된 거고, 이게 우리가 오표시 무효인지고 자연적 해석이잖아요. 근데 착오 문제는 규범적 해석을 해야지만 발생해요. 자연적 해석의 경우에는 착오 문제가 발생할 수가 없기 때문에 계속 보시면, 그러나 갑과 을은 집원에 착오를 일으켜 계약서에 매매 목적물을 60번지로 표시하였고, 이를 기초로 60번지 토지의 소유권이 을 명의로 이전 등기되었다면 을은 집원에 착오를 이유로 매매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X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착오는 규범적 해석의 경우에만 문제가 됩니다. 자연적 해석 오표시 무효 원칙에 의하면 착오 문제가 발생할 수 없다는 거꼭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8번, 공무원이 사직의 의사 표시를 하여 의원 면직 처분하는 경우 사직의 의사가 없다는 것을 처분권자가 알았다면 그 의사 표시는 지인이 아닌 의사 표시로서 무효이다. X입니다. 자, 우리 민법은 개인과 개인 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사법이죠. 특히 지인이 아닌 의사 표시의 경우에는 공법상 행위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공무원의 사직의 의사표시는 어떠한 경우에도 진의 아닌 의사표시 될 수가 없고요. 항상 유효하기 때문에 8번도 X네요.
9번 임대인이 임차인을 내보낼 의도 없이 임대료를 올린 목적만으로 건물을 비워달라고 한 경우죠. 그럼 이거는 뭐예요? 의사표시가 불일치됐고 임대인 표유자가 알면서 한 것이니까 전형적인 비진의 표시에 해당하겠죠. 9번은 맞는 질문이죠. 10번 허위표시 당사자로부터 계약상의 지위를 상속받은 자는 허위표시 무효로서 대항할 수 없는 제3자에 포함된다. X입니다. 제3자 누군가요? 당사자 및 포괄승계인을 제외한 사람 중에서 새롭게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이죠. 여기서 상속받은 자는 당연히 포괄승계인이고 제3자가 아니기 때문에 10번도 X가 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어디로 들어가야 되냐면 차고로 들어가야 되죠. 차고에 대해서는 시험 문제가 거의 무조건 나온다고 봐야 되고요. 좀 어렵다라고 느껴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확실하게 정리를 좀 하셔야 됩니다. 일단 개념이죠. 차고란 뭐냐면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됐음을 모르고 하는 것을 우리가 차고에 의한 의사표시고요. 차고에 의한 의사표시는 일단은 유효합니다. 다만 차고를 일으킨 부분이 중요 부분이고 차고를 일으킨 것에 대해서 중대한 과실, 중과실이 없다면 차고를 이유로 취소하는 것이 가능한데 이 취소를 가지고 선의의 제3자, 모르는 제3자에게 뭐하지 못하냐면 대항하지를 못한다. 자, 일단 교재 보시면은 의 나와 있고 차고의 태행에 나와 있는데 요렇게 적으려다가 요렇게 적었다. 요렇게 말하려고다가 요렇게 말했다. 다시 말하면 잘못 말하거나 잘못 적는 걸 우리가 표시상의 착오라고 하고요. 내용상의 착오는 표시는 정확히 되는데 그 의미가 상대방에게 잘못 전달된 경우가 내용상의 착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나오냐면 동기차고가 나오죠. 복잡하게 나와 있는데 일단 방금 오익성 문제에서 풀었지만 차고는 반드시 규범적 해석을 전제로 한다. 자연적 해석의 경우에는 차고를 이유로 취소할 수가 없다. 꼭 가져가셔야 되고요. 그래서 아까 오익성 문제 보신 것처럼 자연적 해석을 해야 되는 사례를 들면서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그러면 뭐가 되는 거죠? X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동계착오죠. 교재에 복잡하게 나와 있지만 그걸 어떻게 정리하면 되냐면 동계착오는 원칙적으로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없다. 다만 그 동기가 표시가 되든지 아니면 상대방으로부터 유발된 경우에는 착오 문제가 난다.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면 돼요. 그래서 우측에 나와 있는 판례 결국은 동기가 상대방에게 표시가 됐든지 아니면 상대방으로부터 유발된 경우에 착오를 이유로 뭐 할 수 있어요?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인 거죠. 자, 200페이지 오시면 취소 요건이 나옵니다. 일단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되냐면 중요 부분이어야 되는데 첫째, 표의자 입장에서 주관적으로 중요할 뿐만 아니라 일반인 입장에서도 객관적으로 중요해야 중요 부분이다. 꼭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이 중요 부분과 관련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경제적 불이익이 존재해야 중요 부분이다. 따라서 하등의 경제적 불이익이 없다면 중요 부분이 아니고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없다는 건 꼭 가져가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따로 기억할 것은 시가, 가격에 관한 착오나 또는 수량, 지적 부족은 중요 부분이 아니다. 자, 우리 판례에 따른다면 시가, 가격이나 수량, 지적 부족은 거래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서 중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단순히 가격이 잘못되거나 땅이 조금 면적이 부족하다는 이유만으로는 착오를 이유로 뭐 할 수 없냐면 취소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라는 거 꼭 가져가셔야 되겠죠. 그래서 교재 보시면 201페이지에 구체적인 내용이 나와 있는데 교재에 나와 있는 내용을 이해하시기 위해서 요 두 가지입니다. 경제적으로 불리익한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 다음에 시가, 수량, 지적 부족은 중요 부분이 아니라는 거 요 두 가지 가지고 교재를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입증입니다. 중요 부분이라는 사실은 누가 입증하느냐? 차고자,
표의자가 입증해야 된다. 왜냐하면 중요 부분이란 사실이 입증이 되면 착오를 이유로 뭐 할 수 있어요? 취소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누가 입증하겠습니까? 취소하고자 하는 표의자 측에서 입증한다는 거 정리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중대한 과실이 없어야 돼요. 여기서 조심할 것은 뭐냐면 중대한 과실이 없어야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는 말은 중대한 과실이 아닌 단순한 과실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단순한 과실이 아니라 중대한 과실, 중과실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착오를 이유로 뭐 할 수 없다는 얘기죠? 취소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과실과 중과실을 구별해야 되는데 일단 과실이라는 것은 알 수 있는데 모르는 것이니까 주의 의무가 결여가 된 거고요. 중대한 과실은 누구든지 당연히 알 수 있는데 모르는 것이니까 현저한 주의 의무가 결여가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중과실이라고 하는 거죠. 그럼 이게 정도의 차이기 때문에 어떻게 구별하느냐. 우리 판례는 이렇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누군가를 신뢰했기 때문에 확인을 안 했다면 그것은 뭐죠? 과실이다. 따라서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아무런 이유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무작정 확인 안 한 것은 중과실이기 때문에 착오를 이유로 원칙적으로 취소할 수 없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중대한 과실이 존재하면 원칙적으로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을 이용해 처먹었다면 그때는 취소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중과실이 존재한다는 사실은 누가 입증을 해야 되느냐. 누가 입증하냐면 상대방 측에서 입증한다. 왜냐하면 중과실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입증되면 뭐 하지 못하죠? 취소하지 못하니까 취소하지 못하고 막으려고 하는 상대방 측에서 중과실이 입증하게 됨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 정도 정리하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교재 이제 보시면 효과가 나와요. 원칙 일단은 유효하지만 자 202페이지죠 하단에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가 있는데 취소를 가지고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가 없다. 우측에 3번 표의자의 배상 책임 문제가 나오는데 착오는요 위법한 것은 아니거든요. 따라서 착오를 이유로 취소한 경우에 상대방은 불법 행위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없다. 그 다음에 적용 범위는 큰 의미 없고 착오와 관련된 문제에서 1번 대리인이 본인의 의사와 다른 표시 의사 표시를 한 경우는 착오 문제가 아니다. 왜냐하면 대리인이란 타인을 위하여 스스로 의사를 결정하고 결정된 의사를 표시하는 것이니까 의사 표시가 합치됐는지 안 됐는지는 누구만 가지고 따지냐면 대리인만 가지고 따지고요. 본인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착오 문제가 아니고요. 넘기셔서 2번 전달 기간에 잘못 전달한 경우 이거는 집현 아저씨를 생각하시면 되고요. 엉뚱한데 잘못 배달했다는 거거든요. 따라서 상대방에게 도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효과 자체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착오 문제가 아니다. 3번 표시기간에 착오 전보치료 갔을 때 생각하시면 되고 이거는 전형적인 표시상의 착오 문제가 되는 거죠. 그 다음 7번 다른 제도와 경합해서 착오와 사기 선택적 행사가 가능하다. 따라서 사기를 당한 사람은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거나 사기를 이유로 취소할 수가 있고요. 2번 착오와 하자담보책임 하자담보책임만 물을 수 있다. 다시 말하면 하자담보책임이 성립되지 않는 경우에만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인 거죠. 그 다음에 착오와 해지가 나와 있는데 자 이런 문제입니다. 해제된 후에도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느냐? 있다. 왜냐하면 해제가 되면 채무불 이행을 이유로 해제가 되면 계약금도 뜯기고요. 별도로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게 되면 손해배상해 줄 필요가 없고요. 계약금도 돌려받을 수가 있어요. 따라서 해제된 후에도 계약금을 돌려받거나 손해배상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죠. 그다음 우측 상대에 나오는 것은 뭐냐면 규범적 해석을 해야지만 착오 문제가 된다.
만약에 자연적 해석을 해가지고 불합의로서 계약이 성립조차 되지 않았다면 착오 문제가 발생할 수가 없다는 내용이 나와 있는 거죠. 대표예제 문제입니다.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가 나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네요. 1번. 법률행위의 일부에 착오가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그 일부만을 취소할 수 있다. X죠. 일부가 무효면 전부가 무효인 것이 원칙이니까 일부분에 취소 사유가 있더라도 원칙적으로 전부를 취소하는 것이 원칙이죠. 2번. 법률행위 내용에 관한 표의자의 착오와 가실은 표의자의 상대방이 입증해야 된다. 자, 중과실이 존재한다는 것은 표의자의 상대방이 입증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착오라는 점, 그 다음에 중요 부분이라는 점은 표의자 측이 입증해야 되기 때문에 2번은 X죠. 3번. 부동산의 매매 계약에서 시가에 관한 착오는 원칙적으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착오라 할 수 없다. 맞네요. 시가 가격은 중요 부분이 아니죠. 거래의 안전보호를 위해서 그렇습니다. 4번. 표의자가 동기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하려면 동기가 상대방에게 표시되어야 하고 표시제의자에게 과실이 없어야 된다. X죠. 자, 표시되어야 된다는 건 맞죠. 근데 문제는 과실이 존재하더라도 뭐 할 수 있어요? 취소할 수 있는 거죠. 단순한 과실이 아닌 중과실이어야 취소할 수 없기 때문에 과실이 존재하면 취소할 수 없다. X가 되는 거죠. 5번. 상대방이 표의자의 착오를 알고 이를 이용한 경우라도 차후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라면 표의자는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없다. X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중과실이 존재하면 원칙적으로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가 없지만 상대방이 이용에 처먹었다면 취소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인 거죠. 그래서 답은 뭐죠? 3번이죠. 여기 기출문제도 보시다시피 이 정도만 확실하게 정리하시면 착오 문제는 충분히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자, 넘겨보신 이제 뭐가 나오냐면 하자 있는 의사표시가 나와요. 먼저 110조 법좀 읽어보면 이랑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죠. 3항을 보시면 전 2항의 의사표시 취소는 선의의 제3자에 대항하지 못해요. 그러면 사기를 당한 사람, 강박을 당한 사람은 사기 강박을 이유로 뭐 할 수 있습니까? 취소할 수 있는데 다만 이 사기 강박을 이유로 선의의 제3자에게 뭐 하지 못하죠? 대항하지 못하는 거죠. 자, 그러면 정리해보죠. 자, 사기가 뭐냐? 기망, 속였더니 넘어가서 착오를 일으키고요. 그 착오에 대해서 일정한 의사를 표시하면 이게 뭐가 되는 거죠?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가 되고요.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가 되기 위해서는 첫째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냐면 기망이 존재해야 된다. 왜냐하면 기망이 없으면 단순한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니까요. 근데 여기도 좀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 요 기망의 방법에는 제한이 없어요. 말로 하든 문서로 하든 뭐든지 상관이 없는데 문제는 침묵, 암소리 안 하는 것이 기망 사기가 될 수 있느냐. 요 문제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고지 의무, 알려줄 의무가 존재하는 경우라면 그때는 암소리 안 하는 침묵으로도 기망 사기치는 것이 가능하다라고 판시하고 있음을 주의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 요 기망이 뭐 해야 되냐면 위법해야 돼요. 여기서 말한 위법은 뭐냐면 비난 가능성의 존재죠. 다시 말하면 모든 기망 속임수가 사기인 것은 아니고 그 속임수가 뭐 해야 돼요? 비난할 정도여야 비난 가능성이 존재해야 비로소 뭐가 되는 거죠? 사기가 된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고의여야 됩니다. 따라서 과실로 상대방을 기망한 경우에는 사기가 될 수가 없다. 뭐 해야 됩니까? 고의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빌린 돈을 안 갚는 것이 사기냐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만약에 빌릴 당시에 갚으려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못 갚게 됐다면 그것은 과실로 기망한 것이니까 사기가 아니고요. 빌릴 당시부터 안 갚을 마음이었다면 그때는 고의이기 때문에 뭐가 되는 거죠? 사기가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인 거죠. 그 다음에 이 고의는 어떤 고의 되냐면 2단의 고의가 된다. 따라서 기망을 해서 착오를 일으키겠다는 1단계의 고의만은 부족하고요. 그 착오를 일으킨 사람으로부터 일정한 의사표시를 받겠다라는 2단계의 고의가 필요함을 주의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인과관계가 있어야 됩니다. 여기서 인과관계는 굳이 객관적일 필요는 없어요. 주관적인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다시 말하면 일반인이 봤을 때 넘어갈 정도가 아니었다 하더라도 피의자가 봤을 때 넘어갈 정도였다면 그것도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서 사기가 성립할 수 있다는 거죠. 여기까지가 이제 사기에 대한 요건입니다. 간단하죠? 먼저 효과를 보기 전에 강박부터 먼저 정리해 볼게요. 자, 강박은 뭐냐면 강박, 해악을 고지했더니 공포심을 느끼고요. 그 공포심에 기해서 일정한 의사를 표시하게 되면 이게 뭐죠?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인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가 되려면 뭐가 존재해야 되죠? 강박이 존재해야 된다. 물론 이 강박의 방식에는 특별한 제한이 없는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면 강박이 너무 지나쳐가지고요. 의사 결정의 자유가 완전 박탈된 상태로 평가된다면 이때는 의사 무능력자와 다름이 없기 때문에 취소할 수 있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무효가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인 거죠. 다시 말하면 목에다가 칼을 겨눈다, 총을 겨눈다 같은 의사 결정의 자유가 완전 박탈된 정도로 평가된다면 그 사람은 실질적으로 의사를 결정하지 못하는 사람이므로 무엇과 다름이 없는 거죠. 의사 무능력자와 다름이 없기 때문에 그 행위가 아예 뭐가 되는 거죠? 무효가 되는 거죠. 그 다음 이 강박이 위법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 위법도 사기와 마찬가지로 비난 가능성이 존재해요. 근데 우리 판례는 이 강박의 위법성에 둘로 나누고 있다는 거죠. 만약에 행위나 수단이 부당하다면 그것이 서로 정당한 이익을 취득할 목적이어도 위법하다는 입장입니다. 예를 들어서 빌려준 돈을 돌려받는 것은 정당한 이익인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빌려준 돈을 받기 위해서 집에다가 불 지르겠다, 뭐 흙냄새 맡을 줄 알아라, 뭐 땅속에다 묻어버리겠다, 이렇게 행위나 수단이 부당하다면 그것도 뭐가 되는 거죠? 위법한 강박이 되는 거죠. 또 반대도 있어요. 행위나 수단이 정당한 경우입니다. 보통 행위나 수단이 정당하다는 경우에는 고소, 고발을 들거든요. 누가 자기를 고소하겠다고 하고 고발하겠다고 하면 뭐 기분 좋을 사람 없으면 그 자체는 뭐죠? 정당한 거죠. 근데 만약에 부정한 이익을 취득할 목적이었다면 이것도 뭐죠? 위법한 강박으로 봅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고소하겠다고 해서 합의금을 받아냈어요. 그것이 위법한 강박이냐? 만약에 적정한 합의금이라면 그것은 뭐죠? 위법한 강박이 아닌데 너무나 지나치게 많이 뜯어냈다면 부정한 이익을 취득할 목적이었다면 그것도 위법한 강박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 세 번째로 고의여야 됩니다. 따라서 과실로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준 경우에는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될 수가 없고요. 이 고의는 어떤 고의가 됩니까? 2단의 고의가 됩니다. 따라서 강박을 해서 공포심을 일으키겠다는 1단계 고의만은 부족하고요. 공포심을 일으키고 있는 사람으로부터 일정한 의사표시를 받겠다고 하는 2단계 고의가 필요하고요. 네 번째, 인과관계가 필요한데 이러한 인과관계는 굳이 객관적일 필요는 없고요. 주관적인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자, 이러한 요건을 갖춰서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가 되면 뭐 할 수 있죠? 취소할 수 있죠. 다만 취소를 가지고 선의 제3자, 모르는 제3자에게 뭐 하지 못합니까? 대항하지 못합니다. 여기서 좀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위법하잖아요. 나쁜 짓인 거죠. 따라서 사기를 당한 사람, 강박을 당한 사람은 취소와 별도로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손해배상도 뭐 할 수 있는 거죠? 청구할 수가 있는 거죠. 이게 기본적인 효과예요. 자, 근데 문제가 되는 것은 이런 경우입니다. 자, 갑이 을과 만나가지고 매매 계약을 했거든요. 근데 만약에 을이 갑에게 사기를 치거나 강박을 쳤다면 갑은 을과의 매매 계약을 뭐 할 수 있어요? 취소할 수 있고 이 병에게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무엇을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겠죠? 근데 문제는 병이 갑에게 사기를 치거나
강박을 쳤을 때는 어떻게 할 거냐. 왜 이게 문제가 되냐면 만약에 병이 갑에게 사기 강박을 했다는 이유로 갑이 을과 매매 계약을 취소한다면 사기친 놈, 강박한 놈이 아닌 엉뚱한 상대방이 피해를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 민법은 상대방을 보호할 필요가 없을 때 상대방이 알았거나 또는 알 수가 있었을 경우에만 취소할 수 있다라고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상대방이 아닌 제3자가 사기 강박을 친 경우에는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어야지만 뭐 할 수 있어요? 취소할 수가 있고요. 그럼 역으로 말하면 상대방이 선의이고 무과실이라면 갑은 을과의 매매 계약을 뭐 할 수 없습니까? 취소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갑은 그냥 말해야 되느냐? 만약에 상대방이 선의이고 무과실한 이유로 취소를 못한다면 결국은 사기친 놈, 강박한 놈, 요 병에게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뭘 청구합니까? 손해배상을 청구하겠죠. 따라서 취소를 못해도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만약 이런 질문, 취소를 해야지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X. 사기 강박을 이유로 취소를 못하는 경우에도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그럼 뭐가 되죠? X가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상대방이 선의고 무과실한 이유로 취소하지 못하게 됐다면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은 사기친 놈, 강박한 놈한테는 뭐 할 수 있어요? 청구할 수 있다는 거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이제 마지막으로 왜 병은 지가 사는 것도 아닌데 갑에게 사기 강박을 했느냐? 여러 가지 경우가 있겠지만 우리 판례는 크게 둘로 나뉩니다. 을이 사장이고 병이 직원, 피용자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도 있을 거고, 아니면 을이 본인이고 병이 대리인이어서 사기 강박을 치는 경우도 있을 텐데, 만약에 병이 을의 피용자라면 여기서 말하는 제3자입니다. 따라서 피용자가 사기 강박을 친 경우에는 사장이 을이 알았거나 알 수 있어야지만 취소할 수 있고요. 만약에 병이 을의 대리인인 경우에는 여기서 말하는 제3자가 아닙니다. 따라서 대리인이 사기 강박을 했다면 본인인 을이 알았든 몰랐든 상관없이 항상 취소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헷갈리신다면 사기 쳤는지 안 쳤는지도 대리인만 가지고 따지는 거다. 따라서 대리인이 사기를 쳤다면 본인이 알든 모르든 상관없이 항상 취소할 수 있다라고 정리하시면 되겠죠. 여기까지입니다. 교재 나와 있는 판례 한번 꼼꼼히 좀 읽어보시기 바라고, 정리하는 의미에서 212페이지에 기본 확인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죠. 자, 212페이지 기본 확인 문제입니다. 갑은 자신의 부동산 을에게 매도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1번.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취소에 관한 민법규정의 적용을 배제하는 갑과 을의 약정은 유효하다? 맞는 질문입니다. 자, 이 착오에 관한 민법규정은 임의규정입니다. 특약으로서 뭐 할 수 있냐면 배제할 수 있다. 기억해 두시고요. 2번, 갑이 착오에 빠졌으나 경제적 불이익을 입지 않았다면 이는 중요 부분의 착오라고 할 수 없다. 맞는 질문이죠. 왜냐하면 중요 부분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됩니까? 경제적 불이익이 있어야 되니까요. 3번, 갑과 을사의 계약이 반사회적 법률에 해당하는 경우 추인에 의해서도 계약이 유효로 될 수 없다. 맞는 질문이죠. 왜냐하면 반사회적 법률행위는 나쁜 짓이기 때문에 나중이라도 추인할 수가 없는 거죠. 4번, 갑과 을사의 계약이 통정허위 표시인 경우 을은 갑에게 채무불이익을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X입니다. 자, 통정허위 표시는 무효죠. 무효라는 말은 이행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고요. 이행할 필요 없다는 말은 이행하지 않아도 뭐인 것이 아니에요? 채무불이익이 아닌 거죠. 따라서 답은 뭐죠? 4번이 되는 거죠. 5번, 을의 대리인 병이 갑을 기망하여 갑과 계약을 체결한 경우 을의 병의 기망 사실을 알 수 없었더라도 갑은 사기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맞는 질문이죠. 다시 말하면 대리인이 사기 강박을 했다면 본인이 알든 모르든 상관없이 항상 뭐 할 수 있습니까? 취소하는 것이 가능하죠. 자, 이번 강의 여기까지고요. 다음 강의 때 213페이지 의사 부시의 효력 발생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